자, 어제 그 이세계 엔딩이랑 그 다음에 샤오링 엔딩 두개 맞죠? 근데 이게 진엔딩이 세 개까지 있대요. 이세계, 우주, 그리고 그 신부장, 이렇게 세 개가 있어갖고 오늘은 그거 하나만 보면 될것 같아. 어디 보자. 그럼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카페에서부터 시작해갖고 가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 근데 나얘 메이메이도 있을 줄 알았는데 얘는 없나 보네. 그래서 여기서 뭐다 골라도 안 됐었구나. 볶음면? 그냥 물이나 주세요. 예, 나 자전인 것 같아. 점점점점점점점점. 아, 너무 맛있다. 좀 덜어줄까? 미안, 나좀 가볼게. 돌아오지 않는 거구나. 그래, 항상 이랬어. 똑같이 먹. 으앙 하고 편의점에 가죠. 자, 요 편의점에서 여기서 게임 공략집은 그 샤오링 거고, 황금 드라이버는 이세계고요. 그다음에 키오랑 이거 두 개, 요두 개만 왔었거든요. 요두 개로 한번 해보죠. 둘다 하나 사 볼까? 돈 남으니까 게임 공략집도 사지 마. 잠깐만, 나중에 돈이 필요할지도 몰라. 흰 셔츠에 빵 모자는 그녀가 나를 쭉 쳐다보고 있었다. 여기서 고백하면은 배드 엔딩이고요. 프로그래머도 아이 기분 나쁘고 이름을 물어본다. 나는 알동이야. 너는 이런 젠장. 전등이 걸린다.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은 죽었어! 엔딩이었죠? 예, 넘어뜨리죠? 어머? 전능을 피해서 구해준 소녀. 자, 여기서 약간 다치는 신부장. 여기서 발목을 핥아준다면은 뭐야,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하고 후다닥 달려갑니다. 집까지 받으러 준다.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제 했으니까. 내일을 말썽 그냥 평범한 오다구야. 그래, 밖에 나가지도 않고 매일 집에서 애니나 보거나 게임만 하는 그런 사람. 네. 저를 신부장이라 불러주세요. 오타쿠는 여자애를 신부장이라 부르고 싶어 한다던데 아닌가요? 여기까지가 해뒀죠? 여기 오락실은 이미 다 봤으니까 빠르게 지나가도록 합시다. 근데 여기서 게임을 꼭 해야 되나? 게임을 꼭 해야 돼? 그게 문제인데. 그리고 코인도 없나? 두 개밖에 없나? 다른 데는 코인이 안 보여. 담배밖에 없고. 야, 그래서 오랜만이구나. 난 마이클이야. 여기 위에 뭐 있지 않을까? 맞아. 아니야, 저기 위에 그거. 드라이버가 있었잖아. 저기 안에 그거 휴대폰만 안 넣으면 되니까 한번. 왜안 돼? 왜안 되지? 열쇠가 안 되네요.
이벤트가 발생이 안 내려서 안 되나 봐. 자, 여기서 물병 주고. 드라이버를 찾아달라고 하죠. 아마 이래야 될 듯. 역시. 자, 일자 드라이버를 찾았는데 일자 드라이버를 못 쓴다. 동전은 없고요.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 이거 안 되네. 그냥 이어 쓰자. 유일하게 더빙이 있는 히로인 이미 봐버렸죠. 얘 엔딩은 빠르게 지죠. 어차피 게임도 안 읽었는데. 잡으려고. 너 더 정렬된 바이마 탱강. 너 쓰레기구나. 영향 없다. 너 할래야 티올라오라. 아니 이렇게 나쁜 녀석이었나? 내가 너였으면 높은 데서 떨어져 죽어서 말했을 걸.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나 화나면 무섭거든. 어이 어이 무슨 일이야? 왜 싸우는 거야? 제가 절 놀리잖아요. 자자. 나랑 같이 밖에 나가자. 왜 저를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쟤랑은 싸우지 말아주라. 네가 잘 안 와서 몰라겠지만 제가 우리 가게 단계 단골이거든. 입은 걸치지만 속은 좋은 애지. 거짓말이죠? 어디가 좋다는 거예요? 좀 더 쟤를 알게 되면 분명 좋은 점도 알게 될 거야. 뭐 이미 말도 절물었고 저는 이만 집에 가볼게요. 그래? 다음에 놀려요. 아, 그나저나 내가 이런 걸 찾았는데 말이야. 오, 찾아서 고마워. 이거 찾으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에? 뭘? 식은죽 먹기였는 걸. 그럼 나중에 또 보자. 안녕. 그래, 안녕. 뭐야, 갑자기 말했어. 여기서는 집이 불타고 있었죠? 우리 집 사고 났어요. 우리 집이잖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잠깐 조사 좀 하겠습니다. 혼자 가시나요? 아, 이렇게 하고 결국엔 집 보고내러 갔었죠. 많이 갔고. 우리 집이 불타버렸어. 그래, 우리 집에서 가자. 고마워 보고 하면서. 근데 보보 집은 왜 이렇게 음침하지? 뭔가 이상하네 진짜. 모두 뭔가 있지 않을까? 차 마시라고 하고. 보보는 내일 미음집이 있어갖고 빨리 자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주인공은 잠이 안 와. 그래서 보보네 집을 좀 순회 좀 할까 생각하는 중입니다. 자, 여기서 저장 한번 하죠. 저장을 하고요. 돈이 하나 더 있으면 이거 뽑기할 수 있는데 돈이 없다. 나 그리고 이거 궁금했거든요? 여기 도시락 하나 있거든요? 디스크. 디스크랑. 잠깐만, 도시락 어디 있었지? 도시락이. 도시락이 어디 있었더라? 뭐, 도시락 있었는데? 없었나? 뭔가 담긴 봉투. 아, 여기 밑에 도시락을 한번 대어봅시다. 설마 터지진 않겠지? 도시락인데. 그렇지. 와, 냄새 너무 좋은데? 먹어버리자. 맛있어. 미친. 그걸 먹어버린다고? 그림은 하나 그려볼까? 점 하나만 그려도 될 것 같아. 컴퓨터 전원이 켜지네.
여기다 플로피 디스크? 보보의 이력서를 고쳐놓을까요? 네. 제 이름은 보보이고 올해로 85살입니다. 성별은 유장 남자고요. 취미는 유장하기. 성격은 긍정적이고 생각하면 팀을 우선시 주며 최선을 다한다. 거만하고 이기적이며 적합하고 침착하게 민첩성을 줄이고 특수공격을 강화한다. 특수공격을 강화하고 본인의 사진을 붙여주세요. 이런 게왜 있는 거지? 이 정도면 보보 무조건 취직할 걸? 저는 수치가 40 증가했습니다. 진짜 무조건 취직할 것 같아. 텔레비전이 있고요. WLL이다. 위겠죠? 책상에 많아. 코고는 소리. 흑백 포스터이다. 에어컨이다. 특별한 건 없고요. 피규어. 피규어 냅두죠? 저번에 부셔버렸는데. 컴퓨터 의자. 뭐를 또 해볼까? 소파다. 내가 잘 곧 졸리지 않고요. 냄새인데 냄새가 너무 좋아. 어떻게 이런 취향 좋은 물고기를 넣을 수가 있지? 잠깐만, 이 열쇠로 한번 열어보자. 안 되고요. 잠깐만, 요거 음악. 그러니까 음악도 있었잖아. 이거 잠깐만. OST 이거 넣을 수 있나? 안 되네. 잠깐만. 음악 플레이어가 아마 여기 있었어. 이거. 어? 미친, 멈추지가 않아. 이게 무슨 노래야? 식은땀이 다 나네. 졸음 수치가 10억 감소했습니다. 이런 미친. 앨범. 저 앨범은 내가 왜 산거지? 일단은 졸음치 해갖고 빠르게 잡시다. 청소하면 아마 올라갔던 걸로. 자, 쓱싹쓱싹 쓱싹쓱싹 깨끗. 와, 갑자기 졸리네. 이제 자러 가야 할것 같아. 로버야, 내가 간다. 지지지지지지지지지지. 알송, 일어나봐. 일어나 임마. 어, 좋은 아침 보고. 좋은 아침. 근데 나 오늘 면접 있어서 빨리 나가봐야 해. 그래, 나도 일어나야겠다. 여기까지 편히 못 잔 거 미안해. 괜찮아, 날 피해서 미안해. 이거 돌려줘야 할 것 같아. 어, 내 이력서인데 네가 왜 갖고 있냐? 아니, 그냥 우연히 주웠어. 내가 좀 고쳤고. 좋아, 나가자. 너 알아서 돌아다닐 것 같아.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응? 나는 이쪽으로 갈게. 나중에 봐. 그래, 지워줘서 고마워. 보보는 뒤돌아서 뛰어갔다. 왠지 보보가 날 피하려는 것 같아. 다시 노스타신제라 오늘 잘 곳을 먼저 찾아야겠네. 에이유. 이현 상임에도 난 알 수 없는 편안함을 느꼈다. 응? 응? 보보네 집에 내 물건을 다 두고 왔잖아. 너무 서툴다 깜빡했어. 보보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야겠다. 너무 일찍 일어난 건지 졸리다. 여기서 좀 쉬어야지. 이 공원은 꽤 운치 있고 공기도 좋아. 근데 벤치에서 단자니 진짜 노숙자가 따로 없네. 같은 게 아니라 진짜 노숙자잖아. 이봐. 네, 누구세요?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알려주지. 이쯤에서 세이브하는 게 좋을 거야.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래, 잘 있어. 요분이 나왔다는 것은 분기가 있다는 겁니다. 6번에다 저장을 해놓고요.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알쏭. 응? 또 누구야? 아, 너구나. 도와주세요, 제발요. 뭔데? 누가 널 쫓고 있어요. 뭐라고? 아무튼 절 숨겨주세요. 아무한테도 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어, 알았어. 고마워요. 지부장은 근처 불숲에 숨었다. 잘 숨었어? 네. 그리고 이것 좀 들고 있어 주실래요? 응, 알았어. 가방이네요. 지부장이 가방을 얻었다. 어이, 거기 꼬마. 이번엔 누구야? 검은 옷의 남자? 누가 불렀었나 보지. 아, 아니요. 이 사람이 지부장을 해치려는 사람인가? 악당같이 생겼네.
낫더면 그만하고 하나만 묻지. 빵 모자에 흰 셔츠 입은 회색머리 여자를 만나. 봤다고 하는 것도 궁금하니까 한번 내라고 해보자. 넵. 여기 풀숲에서 뭐 있어요? 잠깐 내려구나. 신부장은 총에 맞고 바닥에 쓰러져서 다시는 움직이지 않았다. 난 그녀를 지켜내지 못했다. 그런 간당한 것조차 실패해버린 것이다. 물론 사귀는 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우리 사이에 생겨난 추억을 총성과 함께 사라져버렸다. 영원한 무언가가 되어버렸다. 아니 이 신부장은 그러보니까 죽는 거밖에 없네? 저번에는 머리에 전등 맞아갖고 죽고 이번엔 뭐야? 아니요 안 봤어 전혀요. 왜 그리 떨고 있나? 저는 빵 모자 쓰니 여자애 같은 거 절대 못 봤어요. 회색 머리에 회색 가방을 든 시즈츠 소설 같은 거 본 적도 없다고요. 회색 가방? 가방이 무슨 색인지 어떻게 알지? 아니요. 제가 말은 제가 회색 가방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애랑 같은 가방을 들고 있는 거지? 그건 얘가 그 가방이랑 할 거면 똑같은 거 나올 것 같아. 또 총성 나온 것 같거든요. 한번 해보자 그래도. 이건 그의 가방이고 지금 이 풀숲에 숨어 있어요. 착한 애구나. 아 똑같네. 야! 똑같네요 그냥. 그건 제가 여자이니까요. 에? 뭐? 네가 여자애라고? 얼굴은 이해봐도 틀림없는 여자애라고요? 이건 올해 제일 유용하는 백이라 여자애들은 다 하나씩 있을걸요? 난 그런 가방 한 번도 못 봤는데. 그건 그 사람들이 패션에 문외한 사람이라 그런 거고요. 그럴 리가 있나? 여자라는 증거를 보여보시지. 가능하죠. 나를 여자라고 말해주는 물건을 가방 안에서 찾아보자. 미친 거 아니야? 이거는 로션이고 요거는 파운더고 요거는 그래픽 가든데 로션 이거 둘 중 하나인 것 같은데? 이거 오! 이건 리퀴드 파운데이션인군. 네 저는 정말 여자인걸요. 그럼 이게 뭐에 쓰는지 설명할 수 있겠지. 피부톤을 보정하고 잡티를 가려준다. 얼굴에 수분을 공급해준다. 입술색을 밝게 해준다. 이건 립스틱이네요. 이건 아니고 얼굴에 수분을 공급해준다. 이것도 아니고 파운더니까 피부톤을 보정하고 잡티를 가려주겠죠? 그래 맞췄군. 너는 정말로 여자인가 보군. 그쵸? 저 절대로 100% 여자이라고 말했잖아요. 오해해서 미안하고 승유양. 미친. 어우 겨우 갔네. 신부장 이제 나와도 돼. 저 아저씨 가버렸어. 정말요? 그래 갔어. 자 여기 네 가방. 신부장이 가방을 돌려줬다. 숨을 필요 없다니까. 아저씨는 저 멀리 가버렸어. 아직은 좀 불안해요. 걱정하지마. 근처에 아무도 없어. 아 알겠어요. 고마워요 알송씨. 신세 져버렸네요. 괜찮아? 이 정도면 시군중 먹기지.
그런데 왜 저 사람들이 널 해치려고 하는 거야? 그게 안 물어보시면 안 돼요? 왜? 말해도 안 믿어주실 거잖아요. 아니 이번에는 아니 이거 이번에는 요 일러스트에 눈 깜빡임이 있네요. 요 히로인은 그럴 리 없다니까. 좋아요. 말씀드리죠. 지금 거대한 운석이 지구를 향해 오고 있어요. 진짜 큰 운석 말이에요. 지구에 떨어지기라도 하는 날엔 세상을 멸망하겠죠. 전 세계의 인구의 95%가 사라질 거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왜 저 사람들이 널 죽이려고 한다고? 제 말 아직 안 끝났는데. 그래, 해봐. 최근에 그 운석이 지구에 100% 떨어지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건 1급 비밀이라.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그리고 이제 저까지 노려지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널 지켜줄게. 정말요? 그럼 네가 어딜 가든 지켜줄게. 고마워요. 전만해. 집도 없어졌겠다. 네 곁에만 있을게. 진짜 고마워요. 이제 그만 울고 다 괜찮을 거야. 함께 도망쳐요. 그래. 내 인생이 잘못된 길로 빠진 것 같다. 점점점. 그럼 이거 받으세요. 구원총을 얻었다. 미친. 총? 게다가 핑크색이잖아. 아주 마음에 들었어. 핑크라니. 예쁘지 않나요? 이거 진짜 총이야? 네. 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총알은 들어있고 시험해보셔도 돼요. 진짜 총이네. 총성이 너무 크게 나지 않았나? 네.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 이쪽으로 오는 것 같아. 어이! 아까 모르는 애라고 하지 않았나? 저리 가요. 뭔 짓을 할 생각이에요. 그 애를 넘겨주면 너를 순순히 풀어주지. 아니라면 둘 다 죽여버리겠어. 거절한다. 안 돼! 난 얘를 지켜낼 거야. 넌 관계도 없잖아. 빨리 내놓는 게 좋을 거야. 제 아버지도 죽여놓고 이제 저까지 해칠 셈인가요? 그래, 이렇게 연약한 소녀를 괴롭히다니. 그럼 너도 죽어야겠군. 당신 이쪽으로 한 발짝만 더 오면 쏴버릴 거예요. 하, 내가 너 딸 무서워할 것 같아. 이리 와 형제들. What the fuck? 분신순인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어. 이제 맞서 싸워야 해. 뭐야, 매트리스예요? 오 미친. 뭐야 이거 갑자기. 이거 뭐야, 갑자기 버추어 갑돼 버렸다. 죽이면 안 되겠지. 이거 뭔데? 자꾸 흔들려 이거. 아 자꾸 Somebody help me 나오지 말라고. 공원을 벗어나자. 좋아요. 근데 어디로 가죠? 일단 사거리로 갈까? 안 돼요. 그쪽에도 그들이 있어요. 수가 너무 많아요. 걱정 마. 나한테 맡겨. 아, 메디케이션 얻었는데요? 오, 쉣. 서머리 레미는 버츄얼캅에서 나오는 그 사람이죠. 야! 오버워치 그랜드마스터인 내가 일단 이런 거에 당할 것 같으냐? 미친 거 아니야? 얘들 뭔데? 뭐야 저 연기에서 뺑글뺑글 보고
저기 오토바이가 있어. 저걸 타고 도망칠까? 그래요. 근데 난 면허가 없는데. 게다가 오토바이는 한 번 정도 없는걸. 어떡하지? 응? 너 운전할 수 있어?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 타기나 해요. 되돌아앉지 않으면 날아갈 거예요. 이런, 아직도 쫓아오고 있어. 총으로 쏴버려요. 그래. 야, 너희들은 왜 타고 있냐? 어이가 없네 진짜. 야, 너희들 가드변이지? 아, 이거 가드변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데. 지금 소닉 뭐냐고. 오씨. 저리 안 꺼져? 아, 이자, 야! 아이, 겹쳐오네, 이 자식들. 악당들을 떠돌린 것 같아. 여기 근처에서 좀 쉬자. 브레이크가 망가졌어요. 뭐? 그럼 어떻게 하지? 꽉 잡으세요. Oh my god! 머리에 뭐 비쳤나봐. 혼났네. 벌써 밤인가? 여긴 도대체 어디지? 잠깐, 신문장은 어딨지? 신문장? 어디야? 신문장? 어, 방금 뭔가를 밟은 것 같은데. 신문장이잖아! 아, 아파라. 괜찮아? 다리를 다친 것 같아요. 피나잖아. 걷기는 힘든 것 같아요. 내가 부축해줄게. 저쪽 가서 상태를 확인해보자. 네, 감사합니다. 저기 건물 같은 게 있는데? 자세히 보니 병원인가봐. 좋아. 그런데 왜 불이 다 꺼져있지? 문 닫았나? 아무튼 들어가보자. 응? 아무도 없어요? 여기 환자가 있는데. 아무도 없습니까? 왼쪽에 안내판이 있네. 어디보자. 병실, 병실, 병실. 있다. 2층이야. 엘리베이터도 안 움직이고 계단으로 가야겠어. 조금만 참아, 신부장. 그만 내려다 줄 테니까. 휴, 다행이다. 신내가 있어. 신부장은 내렸고 상처를 확인하자. 어? 피! 엄청 피가 나잖아. 야, 그걸 지금 확인했니? 아파요. 허벅지에 총을 맞았나봐. 병원에 봐줄 의사도 없는데 어떡하지? 근데 반응하실 알코올, 마취용 바늘, 피셋, 메스. 신부창! 무슨 얘기라는 거야! 서둘러 수술할 때 쓰는 것들을 가져와주세요. 알겠어. 잠깐만 기다려. 아니, 의대 나왔나 보네. 알코올 얻었고요. 부서진 거. 열쇠가 있고 캐빈에 남은 것도 없고요. 그림. 경치는 정말 아름답다. 그림 뒤에 숨겨진 스위치가 있을까? 뒤편 조사할까요? 네. 방탈출 게임을 너무 많이 한 타저씨려나? 그런 게 현실에 있을 리가 없잖아? 그렇구만. 부서진 버튼이 있다. 반응이 없고요. 그린스 포스터. 매일 행복해라고 써져 있다. 형광등 스위치가 있지만 반응이 없다. 아마 부서진 것 같습니다. 딴 데서 한번 보죠. 유리상자 안에 뭔가가 보인다. 하지만 완전히 밀봉된 것 같다. 총으로 깰 수 있는지 확인하자. 빵! 총이 먹히지 않아. 이거 빵단 요리야! 인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 TV 전원 있고요. 리모컨 한번 눌러보죠. 뿅! 버튼이 하나뿐인 리모컨. 뭔지 모르겠다. 아, 안 눌러지네. 확성기. 오, 확성기 얻었어요. 파란색 카드. 뭐지? 파란색 카드. 이게 뭔가 열릴 것처럼 생겼는데? 엘리베이터를 망가져도 작동하지 않고요. 벽이 떨어져나 벽돌이 보인다. 2층. 1층부터 보자. 의료 기록지. 모니터다. 병원 포스터다. 병에 걸렸을 땐 병원에 라고 쓰여있다. 빨간색 카드. 뭐야 이거?
노란색 카드도 있나 설마? 파이프 얻었고 의자 벽이 떨어져 나가 있고요. 콘서트는 뭐 안되네. 돌멩이다. 벽에서 떨어져 나온 것 같아. 3층 한번 올라가 봅시다. 뭐야? 응? 위 아래 아래 위 아래 뭐야? 미친. 어? 이거 아닌데? 떨어진 돌 오랫동안 수리하지 않을 것 같다. 상자는 상자 플러스 카드는 뭘까? 빨간색 노란색은 있는데 요 파란색이 요 파란색이 아닌 것 같은데? 신비의 물질 묘한 느낌의 큐브 여기다 넣어야 되나봐요? 여기 뭐야? 뽕잎 뽕잎이요? 벽이 부서져있다. 금연 권장 포스터 야모 뭐 다른 건 안 보이는데? 뭔가 넣을 수 있을 것 같다. 어? 아! 요 카드에다가 넣는 것 같은데? 근데 아직 모자라. 숫돌이 있고요. 싱크대에 손을 쓸 수 있다. 잠깐만. 이걸로 갈아봐. 여기에 파이프를 갈 만한 숫돌이 있다. 남자가 끈기만 있으면 파이프를 비늘로 바늘로 만들을 짐이야. 해보실까? 바늘을 만들었다. 야, 너 솜씨가 대단하구나. 아니, 이 자식, 너 공과 나왔니? 어떻게 파이프로 바늘을 만들지? 누에가 있다. 어? 누에가 뽕잎을 먹으니 곧 씨를 뽑아낼 거다. 네? 하지만 기다리기엔 너무 오래 걸리는데 누에를 빠르게 만들 방법이 없을까? 찔러. 찔러라고. 확성기. 알콜? 아니고요. 아! 피치! 에반데. 누에게 가속보드를 눌러보자. 그러니 갑자기 누레가 빨라졌잖아. 으득이 된 거지. 아니, 초현실적이잖아. 비단실이 엄청 나오잖아. 오우, 씨를 개토했고요. 피치. 싱크대에서 손을 씻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안 되는데? 아, 여기다 여기 넣어야 되나? 빨간색. 아니, 그래픽 카드가 돼버렸잖아. 어떻게? 잠깐만. 네? 그러면 요거는? 아니 열쇠가 돼버렸잖아. 잠깐만, 열쇠로 열 수 있는 데가 있을 거야. 2층에 거기 여기 여기 요거 진짜로 열렸잖아. 초록색 카드 얻었고요. 마취제 얻었습니다. 마취제. 잠깐만 또 할게. 그래픽 카드로 컴퓨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닌가? 위 아래 위 아래 이거 뭐지? 일단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아니 핀셋이 돼버렸잖아. 잠깐만, 핀셋 하기 전에 요거 그래픽 카드는 필요 없을 것 같고. 미친, 피규어가 돼버렸네. 피규어가 뭔 소용이야. 야 이거 핀셋으로 해라. 자, 핀셋 됐고 이제 마치 주사랑 실과 바늘은 됐잖아. 어? 뭐 미니게임이야? 갑자기 뭔데? 마치 주사 이게 아닌가? 이것도 아니고 메스하고 붕대 이게 필요한데. 좀 어디서 얻었지?
총성을 중, 어? 중복해준다고? 아, 마사카. 마사카. 못 깬 요것을? 이렇게? 쨍그랑! 총성이 유리 창자에 충격을 줬다. 아니, 어떻게? 주사기를 얻었구요. 자, 그러면, 이거 마취 주사 하면은, 마취 주사 되겠죠? 이제 붕대하고, 메스만 얻으면 돼. 어디서 얻지? 소독용 알코올. 이건 했고, 나머지는 어떻게 얻을까? 이 컴퓨터에다가 그 그래픽카드 끼워 놓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저 위 아래 저거 뭘까? 이거 위 아래 아래 위 아래 안 되는데? 아! 위 아래 아래 위 아래 나니? 비밀무늬 이건 내가 시간여행을 하는 건가? 왜 고대시대로 온 거지? 역시 의료기술을 배우러 온 겐가? 전 어떻게 여기 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오는 목적은 단 하나, 의료 기술을 배우기 위함이지. 아니면 돌아가기나. 좋아요. 그 의료 기술이란 걸 배워보죠. 시부장을 살리려면 배워가는 게 좋겠어. 진심이 모양이군. 내 이름은 에선. 의술에 있어서는 최고라 부르지. 왜 갑자기 영어죠? 총알 제거 수술을 알려줄 수 있나요? 그럼 가르쳐줄 수 있고 말고. 보게나, 이게 수술 과정일세. 소독약을 넣고요, 바늘을 마취바늘 하고 메스로 배를 갈고요, 총알을 빼낸다. 그 다음에 꿰매고 붕대로 감는다. 순서를 틀리면 위험하니 정확하게 외워야 할 게야. 1. 소독용 알코올을 상처 부위에 붓는다. 2. 마취제를 주사한다. 3. 메스를 사용한다. 4. 핀셋을 이용해 총알을 제거한다. 5. 바늘과 실로 상처를 꿰맨다. 6. 붕대로 상처 부위를 묶는다. 이상이 소설 과정이네. 잊어버리든 와선 다시 보게나. 알겠는가? 알겠어요. 마지막으로 이걸 주겠네. 오, 메스. 생명을 구하는 것은 7층 석탑에 쌓이는 것보다 나으니 가서 다른 인들을 돕고 살게나. 떠보세.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뭐야, 리프팅 잭? 수동 리프팅 잭이다. 이게 뭐지? 약이라고 크게 써져 있다. 약재를 구하고요. 붕대 찾아야 되는데, 붕대. 붕대는 어디서 찾지? 그래픽카드요? 그래픽카드에 컴퓨터에 넣을 각이라고요? 아니, 그래픽카드에 컴퓨터를 넣으면 뭐가 되나? 저 밑에 뭐 걸렸다고요? 잠깐만! 이거 아까 없어졌는데? 이 커다란 바위를 없애지 않는 이상 아래에 있는 건 쉽게 얻을 수 없겠지. 이건가 보다. 어?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고? 마사카 그래픽카드로 잠깐만. 그래픽카드가 뭐였지? 이거였나? 아니야, 이건 열쇠야. 빨간색이었나? 그렇지, 그래픽카드 얻었고, 이거 아니었고, 요 수동 리프트 잭 저거 할 수 있는 뭐고, 뚜껑 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한가 봐. 아니, 여기 아니야, 바보야. 1층. 컴퓨터 한번 넣어보죠.
안 된다고 한다. 메스로 이걸 잘라서 붕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닌가? 그건 좀 넘어갔나? 텔레비전도 안 돼요. 뭐야? 하지만 이제 녹사 갈 수는 없지. 뭐안 되는데? 붕대는 어디서 구할까? 붕대. 설마 피규어로 하는 건 아닐 테고 말이야. 야, 붕대 만들게 좀, 실좀더 만들어 보거라. 나 이거 했잖아. 저 이거 했잖아요. 나 이거 아까 전에 열불나게 했지 않았어요? 했잖아. 어? 했잖아.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이렇게. 열불나게 했잖아. 근데 왜안 됐어? 진짜 어이가 없네. 와. 이거 내가 처음에 한 거잖아요. 근데. 와, 진짜. 옷을 자른다. 조금 세련된 기분이 들어. 미친. 나 이것 때문에 몇십 분 동안 고민한 거였어? 오케이. 자, 수술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많이 기다렸죠? 아니, 이미 환자분 죽으신 것 같은데. 환자분 이미 죽으신 것 같은데. 다 가져왔어. 치료 방법은 알고 계신가요? 물론, 전문가에서 배운 나는 이미 한 명의 의사라고도 할수 있지. 전문가? 걱정하지 마. 나 나한테 맡겨. 그럼, 부탁해요. 아프지 않게. 이런, 눈뜰 곳을 모르겠구만. 코피가 나올 것 같아. 코피를 너무 흘리기 전에 신부 찾지 미친 거 아니야? 자, 치료를 합시다. 우선은 알코올을 부어주죠. 먼저 알코올로 소독을 한다. 그 다음에 뭐였지? 마취 주사를 넣는다. 허벅지에 마취를 주사한다. 하지만 강한 마취제가 아니라서 조심하지 않으면 신부장이 다칠 거야. 그 다음에 메스로 가르죠. 나 메스 솜씨 엄청난데. 상처 부위를 다 쬐었다. 그 다음에 핀셋으로 총알을 빼냅니다. 좋았어. 총알을 완전히 제거했어. 순식간에. 그리고 핀으로 꿰맨다. 이제 상처 부위를 꿰매야겠어. 수술이 거의 다 끝나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붕대로 싹싹. 좋아, 됐어. 수술은 아주 성공적이었어. 대단해. 나 자신한테 너무 놀랐어. 수술은 끝난 건가요? 아주 부드럽고 완벽하게 총알도 빼냈고.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이썸쿤. 신부장은 너무 지친 것 같다. 고맙다고 말하자마자 잠이 들었다. 응? 너 자는 거야? 피곤해 보이긴 했지. 나도 졸리고 가기도 하고. 옆에 침대에 자야겠다. 잘 자, 신부장. 응? 핸드폰도 없고, 산책이라도 좀 하고 올까? 뭐라? 신부장이 어디 갔지? 가방이랑 모자는 있는데. 모자, 나비 넥타이, 가방이 있다. 그리고 침대엔 많은 피가 흘렀다. 그리고 이 부금은 뭔데?
젖은 스터트. 저기요? 신부차? 아니 여기서 뭐하는거야? 수술했으니까 제대로 식을 취해야지. 알쏭? 고마워요. 왜 좀 더 쉬지 않은거야? 방금 수술을 끝냈으니까 몸도 약해졌을거야. 스커트를 빨러 온것 뿐이에요. 피투성이었거든요. 그리고 잠깐 나와보고 싶었어요. 보다니? 뭐를? 뭔가 오늘 밤엔 이 세상을 다시 보고 싶었어요. 무슨 뜻이야? 내일이면 운석이 떨어질 거예요. 저희는 전부 죽겠죠. 전 이 최후의 밤에 이 세상을 보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어? 내일? 네, 내일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걸 막을 기회는 아직 남아있어요. 어떻게 맞는데? 지구 안쪽에는 큰 시계 태엽이 있어요. 시계 태엽? 네,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죠. 저희가 그 장치를 돌리기만 하면 지구가 빠르게 회전해서 운석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진짜? 지금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오늘 밤엔 쉬어도 될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출발해도 늦지 않을 거예요. 그치만 그곳엔 오늘 봤던 보안 요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둘이서 헤쳐나갈 수 있을까? 성공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을 눈에 담고 싶었어요. 내리면 우린 총에 맞아 죽거나 운석에 떨어져서 죽겠죠. 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생각해요? 그런 상상은 하지 말아줘. 우린 무사히 진입해서 태엽도 돌리고 무조건 살아있을 거니까. 고마워요 알쏘. 원래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신만만한 얼굴을 보니 왠지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 사람이 자신감을 갖고 살아야지. 마지막까지 포기하면 안 돼. 당신을 만나게 된 건 정말 행운이에요. 편의점에서도, 공원에 있을 때도, 여기서도 계속 당신한테 도움만 받고 있어요. 당신이 옆에 있으면 안심이 돼요. 너무 띄워주지 마. 어이어이. 아, 글쩍글쩍. 널 만난 순간부터 네가 마음에 들어서 널 지켜줄 것 싶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좋아해. 가쁜 고백을? 내일 성공만 한다면 제가 뭐든지 해드릴게요. 날 믿어. 반드시 승급할 테니까. 밤이 늦었어요. 돌아가서 눈 좀 붙여요. 알겠어. 잘 시간이구만. 그리고 알쏭과 신부장은 세상을 구하기 위해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내일은 성공의 날인가 실패의 날인가. 저장하는 거 잊지 마세요. 내일 봐요. 미친. 2번. 안녕히 주무셨나요, 알쏭? 주민이 되셨나요? 내가 할 말이야. 상처는 괜찮아? 움직일 수 있겠어? 괜찮아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가야 해요. 만약 앉아서 기다릴 순 없죠. 이해는 가지만 걷기는 역시 힘들지 않겠어? 빠르게 걷거나 멀리 가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움직이기 힘들 땐 도와주셔야 해요. 오케이. 그럼 어디로 가야 하지? 아마 여기 근처일 거예요. 절 따라오세요. 봐요, 저기에요. 저 섬? 그래요, 저 섬엔 비밀기지가 있어요. 그곳이 저희 목적지죠. 보기에는 무인도 같지만 비밀기지가 있다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저 섬에 어떻게 들어가지? 그건 생각해봐야겠는데요. 저기 낚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 가서 물어보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시오. 신선한 물고기 좀 사가십시오. 방금 잡아서 발딱거린다고. 저희는 물고기는 필요 없고 저 섬에 가고 싶을 뿐이에요. 그래요? 저 섬에 가고 싶다고요? 가서 뭔 일 하고 그래요? 중요한 임무를 수행 중이라 말씀드리긴 어렵네요. 그렇구만요. 힘이 넘치는 건 좋지만 조심하시오. 알겠슈.
내가 태워다 줄 테니까 수고기만 내슈. 감사합니다. 제 친구한테 말하고 올게요. 성공이야. 수고기만 받고 데려가 주신대. 잘 됐네요. 수고비는 드렸나요? 그게 지갑을 안 들고 와서 너한테 물어보러 온 거야. 알겠어요. 꽉 잡고 있으슈. 멀미가 나면 물에다 하기로 하시고 미안하다 하면 안 돼요. 도착했슈. 정말 고마워요. 여기 수고비에요. 아이고 고마슈. 전 돌아갈 테니 두 분이서 좋은 시간 보내슈. 좋은 시간?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글쎄. 이쪽으로 오세요. 숨으세요. 여긴 경비가 삼엄하네요. 저에게 밖에 대선 안 돼요. 아니면 살아야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 문을 보세요. 저희가 비밀기지의 유일한 출입구예요. 저희는 어떻게든 경비원들을 따돌리거나 쓰러뜨려야 해요. 그건 너무 어렵겠는데? 우리 돌아가지 않을래? 안 돼요. 여기까지 와서 포기할 순 없어요. 이건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알겠어. 최선을 다해볼게. 그냥 총으로 쏘면 안 될까요? 그냥 총으로 빵야빵야 하고 싶은데. 아니! 내 총을 다 피하다니! 어떤 놈이야! 저놈을 붙잡아라! 잠입하기란 너무 어렵다. 나는 떳떳하고 죄도 없는데 왜 당당히 들어갈 수 없는 거야. 사람들을 불러 모으다니 비겁하다. 만약 신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나는 세상에서 제일 교활한 사람이 될 거야. 명백한 실패. 이상하다. 내가 다른 잠입 게임 했을 땐 이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이게 아니었던가? 문 앞에 경비원들이 지키고 있다. 빨리 저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겠는데? 저희가 입구예요. 오케이. 그쪽은 경비원들이 보고 있어서 가지 못할 것 같다. 분명 들킬 거야. 관역판. 사격 연습에 사용되는 것이다. 낙엽 더미. 매직 캔디. 나무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저 경비원이 기대고 있어서 올라가기 힘들겠어. 다른 방법이 없을까? 헛? 이런. 다시 한번 해봐야겠어. 안 눌렀다고. 지금? 진 거 아니야? 헛? 오케이. 5층 장치를 개조했다.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성취감 있네. 갑자기 일어나면 어떡하죠? 잠이 깊이 든 것 같아. 대나무 선반을 얻었다. 저기 경비원 둘이 얘기하고 있어. 근데 너무 떨어서 멀어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가까이 가서 들어보죠. 안돼! 들켜버릴 거야. 그렇네요. 그렇다면 5층 장치. 저 자식 또 몰래 자고 있어. 폰도 다크 받았는데 맨날 잔단 말이지. 우린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교육 시켜야 하는 거 아니야? 꿈도 꾸지 마. 저 녀석은 복수를 안 해서 얘. 우리만 고통받을 거야. 젠장. 신발이라도 몰래 버려버릴까? 그건 안 돼. 소문에 제 발 냄새로 코끼리를 죽였대. 도대체 뭐 하는 놈이야? 발 냄새로 코끼리를 죽였대. 다시 이쪽으로 돌아왔네요. 발냄새로 코끼리를 죽였다라. 이 발을 근처에 가기만 했는데 냄새가 최악의 냄새다. 내 입에 저 발을 넣는 기분이야. 방독면 없이는 당하지 못할 것 같아. 미친 방독면 구해야 돼? 방독면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있네 방독면. 대나무 선반. 이걸로 뭘 어떻게 하는 건가?
무슨 일이냐? 아니 아무것도. 아 함정 설치하는 것 같은데? 주머니에 넣을 수만 있는 낙엽 어딘가 쓸 수 있을 것 같다. 함정을 만들어야 되나봐. 근데 어디다 함정을 만들지? 아 오케이 뭔지 알겠다. 여기다 이렇게 하고 낙엽 하고요. 혹시 모르니까 저장 한번 하고 자 여기다가 빵! 총소리가 주위를 끌었을 거야. 빨리 숨자. 무슨 소리지? 으악! 오케이. 자. 방치 방독면이다. 오케이. 나한테 딱 맞는 것 같아. 좋구요. 이제 발냄새 제거하면 되겠죠? 좋았어. 이번엔 양말을 천천히 벗기자. 냄새나는 양말. 방독면을 쓰고 있는데도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저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털 것 같아요. 그래 이쪽으로 오지 마. 슉! 이 냄새나는 양말을 받아라. 으아 이게 뭐야. 으 구려. 으에. 양말의 위력은 굉장했다. 힘을 제어할 수 없겠군. 경비원 둘 다 기절했나봐요. 쓸모있는 들고 있는 걸 확인해볼까. 이 사람도 벨트가 없네. 정장인데 고무줄로 묶여있다. 고무줄? 고무줄이다. 고무줄. 아 혼자 있으니까 설마 이렇게? 아닌데? 고무줄. 아주 질기다. 아주 질기대. 질겨. 고무줄이 아주 질겨요. 고무줄이 아주 엄마야 뭐야. 여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나무도 시들었어요. 어째서일까요? 이건 이 남자의 발냄새가 너무 심해서 주변이 다 썩어버린 거야? 이런 발냄새란 정말 무서운 것이고 나뭇가지 냄새에 물고기도 죽었다. 강이 오염되어 간다. 아 미친 거 아니야? 이씨. 아, 설마 이건가? 고무줄을 세 쪽으로 넣었다. 이러면 돌멩이 정도 구하면 될 것 같은데? 관역판. 아니야 없어도 되구나. 뻥. 겨우 이걸로 쓰다더니 너무 약하잖아. 아니 총은 어떻게 피했대? 자 들어갑시다. 문이 열렸어. 이 앞이 비밀가지가 있을 거야. 준비됐어? 네, 준비됐어요. 들어가자. 복도가 엄청 긴데? 이 길이 맞는 거지? 아마 맞을 거예요. 빨리 가죠. 우와, 여긴 어디야? 앞에 버튼 같은 게 있는데? 어디에 쓰는 거지? 와이어들도 많이 있는데? 이건 엘리베이터예요. 저 버튼을 누르면 엘리베이터를 작동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누른다. 네 아마 비밀 기지로 통할 거예요. 그곳이 저희 목동지죠. 빨리 태엽을 찾아서 돌려야 해요. 눌렀어. 작동하기 시작했어. 기지에 지밀자 발생. 기지에 지밀자 발생. 경미아들은 빠르게 움직이십시오. 중단장 창자를 제거하십시오. 이런 저희가 튀겼나봐요. 피할 것도 없는데 이제 싸울 수밖에 없어. 안다. 너희들은 왜 있니 여기에? 썸마리 엘미 녀석들 여기 왜 있는 거야? 야 고양아 너 점점 뛰는 게 높아진다. 이 녀석이
들리나? 거 있잖아. 뭐 터뜨릴 수 있는 거 있다. 쏴버릴까? 한번 쏴봐. 전부 처리했어. 신부장 괜찮아? 네, 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 저건? 저게 뭐야? 뭐지? 이건 원자크 시계 태엽이잖아. 네, 이게 자전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예요. 저걸 돌리기만 하면 속도가 변할 거예요. 돌린다고? 농담하지 마. 저거 큰 걸 어떻게 돌려? 바보. 아래 컴퓨터가 있잖아요. 누구야? 누구냐고? 내 이름은 올드빌. 이곳의 관리자지. 내 부하들 죽이셨겠다. 정말 잘했어요. 너 무슨 짓을 하려고? 이건 내가 할 맛이야. 이유도 없이 침입하는 곳. 우린 지구를 구하러 왔다. 우린 지구의 자전속도를 바꿔서 운석 충돌을 피할 거라고. 운석 충돌?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잘도 들어와서 해집어놨겠다. 설명단이 집어치여. 너희들은 오늘 여기서 죽는다. 이런, 더할 수밖에 없겠어. 덤벼라. 뭐야? 뭐야 이거? 아니! 야! 초능력자? 뭐야 이거? 아, 여기를 노리라고? 미친 거 아니야? 쉬운 녀석인데? 요 녀석이? 이거 완전 그런데? 히어로 뭐였더라? 게임 히어로인가? 없애버렸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싸움에서 지자니, 내가 오타쿠보다 약하다니. 신부장, 지금이야. 가서 태엽을 돌려. 네. 왜 여기에 온 거야? 무슨 짓을 하려는 거냐고. 이미 말했을 텐데, 우린 지구를 구하기 위해 온 거라고. 운석이 충돌하는 걸 막아야 한단 말이야. 이런 바보가. 뭐라고? 우리의 목표는 지구를 지키는 것. 하지만 최근에 운석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없었어. 너희가 대체 뭐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거짓말. 분명 떨어진다고 했어. 내가 거짓말해도 뭐 하겠어. 으! 태엽이 돌아간다. 저렇게 큰 태엽이 돌아가다니. 돌리면 안 돼! 신부장? 다 잘 되고 있는 거지? 마사카. 신부장! 잘 안 들려! 신부장! 어떻게 됐어?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신부장, 왜 울고 있어?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그래? 왜 울고 있는 거야? 어디 아픈 거야?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해요. 뭐? 무슨 의미야? 사실은 지구에 떨어지는 운석 따위는 없다는 말이죠. 제가 여기 온 목적은 참 반대. 그게
이게 무슨 소리야? 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살려주세요! 무서워, 누가 나 좀 구해줘! 죽을 것 같아! 이게 무슨 일이야? 신부장? 이게 어떻게? 어떻게 된 거야? 전부 제 작품이죠. 지구로 오는 운석 따위는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태엽을 돌려 운석에 맞도록 조종한 거예요. 어때요? 멋지지 않나요? 이 세상은 이제 끝이에요. 아, 너무 행복해. 내 꿈이 드디어 이루어졌어. 난 이 세상이 너무 싫어. 죽어버려. 어째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특별 이유는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에 안 들었을 뿐. 난 식물도 동물도 이 세상 모든 사람도 증오해요. 내 손으로 파괴하는 이 순간만을 바래왔어요. 아니야,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줘. 이 세상을 함께 구하겠다고, 그리고 나와 함께 있겠다고 말했잖아. 신부장? 나를 더 이상 신부장이라 부르지 마. 호가 나올 것 같아. 누가 너 같은 오타쿠랑 같이 있고 싶겠어? 거울을 좀 봐봐. 기분 나쁘게. 넌 그냥 이용당했을 뿐이라고. 바보. 아니야! 아니라고! 저 여자 완전히 미쳤군. 으악. 이봐, 너 그만 울어. 으악. 이 자식이! 갑자기 왜 때리세요? 너 이번에야말로 진짜 지구를 구할 차례다. RCG-704 시간 조종기 도라에몽이야? 이름 그대로 시간을 조종하는 장치지. 시간을 멈출 수 없고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 내가 뭘 말하려는지 알겠지? 아니요? 모르겠는데? 과거로 돌아가서 저 미친 여자를 막으라고. 세상을 구하는 거다. 알 수 있겠지? 어? 어떻게 멈추죠? 너한테 달렸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건 너 하나뿐이야. 최선을 다해볼게요. 부탁한다. 준비됐으면 위에 있는 버튼을 눌러. 준비됐어요. 가다. 아니, 타임 루프 물이라고요? 아, 머리가 아픈데? 여긴 어디지? 아, 그래. 편의점으로 돌아온 건가? 오. 내가 시간을 거슬러 올랐어. 돌아온 거야. 그 말은 즉, 신부장이 곧 나타난다는 거겠지. 신부장? 역시 나왔어. 진짜 과거로 온 거야. 우리가 처음 만난 장소야. 향수가 느껴지는데? 잠깐만. 그리워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이 세상을 구해야 한다고. 구하지 못하면 인류는 멸망할 거야. 하지만 어떻게 막아야 하지? 이런, 저번같이 나를 바라보고 있어. 어떻게 해야하지? 신부장이 바로 앞이 눈앞에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겠어. 어떻게 해야만. 잠깐, 전등이 떨어지고 있어. 아, 이거 죽으면 끝인 것 같긴 한데 한번 그냥 가만히 있어보죠. 내가 지구를 구했다. 전 인류를 구한 거야. 나는 정의 그 자체이자 모두의 희망이다. 내가 사는 곳을 부수는 건 누구라도 용서 못해. 사랑이 뭔데? 그런 거 필요 없어. 사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이런 오타쿠를 사랑해줄 사람이 있을 리가 없지. 나는 세계를 구한다는 사명을 이뤘다. 내 이름은 아유성.
이렇게 해서 내 이야기는 끝났다. 구세주 오타쿠. 이렇게 해서 끝이 나네. 하지만 신부장도 구하고 세상도 구해야지만 진정한 진행이겠죠? 내가 왜 그녀를 구했는지 모르겠다. 왜 다시 시간 여행을 한 건지도 모르겠다. 왜 내가 이런 실수를 저질렀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난 후회하지 않는다. 날 싫어하는 걸 알고 있어. 나한테 거짓말하는 것도 알고 있어. 신부장의 이름조차 몰라. 하지만 난 사랑에 빠져버리는 거야. 세상이 멸망한다고. 그래서 뭐 사랑하는 사람과 세상을 파괴하다니. 이렇게 로맨틱한 일이 있을까. 예? 봐, 이게 세상의 끝이야. 모든 게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야. 운석 파편들은 아직도 떨어지고 있어. 우리 죽을지도 모르겠네. 그거 알아? 응? 난 네가 세상을 파괴할 거란 걸 알고 있었어. 그런데도 난 네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준 거야. 응? 왜 날 도와준 건데? 그건 내가 너한테 반했거든. 그래서 네가 뭘 하든지 너랑 같이 있을 거야. 우리가 함께 있는 동안은 말이지. 지금 고백하는 거야? 맞아? 생각 좀 해볼게. 좋아, 그 고백 받아줄게. 정말로? 그래, 난 널 좋아하지 않지만 이 최후의 순간만큼은 같이 운석을 맞을 사람 정도는 있어도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럼 키스해도 돼? 안 돼? 안 된다고는 말 안 했어. 그만은 된다고? 눈 감아봐. 네? 미친 파멸 엔딩 아니야 이거? 이거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이게 진짜 신부장 진 엔딩 같은데? 두 개는 해피 엔딩 넣고 하나는 좀 파멸적인 엔딩을 넣었나보네요. 세상도 구하고 신부장도 구하는 그런게 예술 줄 알았는데 없나보네. 뭐 하여튼 이렇게 해서 모든 진엔딩을 다 봤네요. 재밌는 게임이었습니다. 재밌네? 세상보다는 사랑. 사랑보다는 세상?